자, 이번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최연석 셰프님의 봉골레 수제비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최연석 셰프님이 만드는 봉골레 수제비를 보고서 와, 이거다. 나도 만들어야겠다.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수제비를 만드는 건 다 좋은데 이 밀가루 이렇게 반죽하는 거 또 이게 무지 귀찮거든. 그래서 제가 밀가루 반죽하지 말고 요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연석 셰프님의 밀가루로 반죽으로 만든 봉골레 수제비와 제가 생각했던 반죽 없이 만드는 봉골레 피재기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시기에 흑백 요리사 따라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밀가루 반죽 이제 미리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건데 요 밀가루 반죽도 팁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또 가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어. 그리고 막 넣다가 물을 더 넣어라, 질척거리면 밀가루 더 넣어라, 또 밀가루 더 넣으면 야 또 물 더 넣어라 이러지 말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엣지 있게 비율로 가는 거예요. 혹시 밀가루 반죽 황금 비율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자, 오늘 수제비 반죽의 황금 비율 3:1. 지금 보시는 요거는 수제비 반죽으로 하면 한 2인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종이컵으로 밀가루 3컵 그리고 물 1컵 넣고 죽도록 치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드시려면은 잘 치댄 이 수제비 반죽을 비닐에다 잘 이렇게 싼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30분만 넣었다가 이렇게 빼놓으면 쫀득쫀득함이 살아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쉽게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재료죠.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찹쌀 왕만두피. 요 찹쌀 왕만두피 사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연석 셰프님의 수제비를 보면서 갑자기 잠깐만 만두피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봐가지고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리 들어갑니다. 브루스타 뾰롱. 네, 이렇게 바지락 400g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물 자작하게 잠기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개 육수를 먼저 뽑아주셔야 되죠. 근데 뭐 여기서 또 이 조개 육수 뺄 때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런 분들 위해서 조개 육수 뽑는 법. 조개를 끓을 때 확 하고 넣어버리면은 애들이 급사해서 죽어버려요. 바로 그냥 삑 붙은 채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육수를 끓일 때는 애들이 뜨거워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입을 벌릴 수 있게 찬물부터 이렇게 함께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개 육수가 끓어오르면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잡내라든가 좀 국물 맛을 텁텁하게 해주니까는 이런 부유물들 허연 거 이렇게 건져주는데 조개가 많아 잘 안 건져지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조개는 우리가 껍데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체에다 이렇게 싹 건져주세요. 이렇게 싹 다 조개 껍질을 먼저 건져줘. 자, 이렇게 싹 건진 다음에 지훈 학생한테 조개 껍데기와 살을 깨끗이 바르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 뜨거운 거를 나보고? 네. 못하는데? 살살 벗겨주세요. 그리고 네. 다시 불을 키운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자, 이렇게 허연 거 싹 건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개 육수는 다 뺀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잡내 좀 들라라고 미리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후추도 적당히 갈갈갈갈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건 이제 옆으로 빼줍니다. 이제 조개 육수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자, 이제 수제비 삶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수제비 끓는 물 뾰롱. 네, 이렇게 지금 물이 끓어오르죠? 이러면은 아까 잘 숙성한 요 수제비 요거를 싹싹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제비는 귀찮다고 이걸 덩어리째 뜯지 말고 이렇게 최대한 얇게, 수제비는 최대한 얇게 뜯어야 돼요. 얇으면 얇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이게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그 식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제비를 얇게 못 뜯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제비 대신 아까 저 왕만두피를 선택을 한 건데 어쨌건 수제비를 내가 직접 나는 밀가루 반죽을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최대한 얇게 뜯어주셔야 돼요. 사실 최대한 얇게 뜯으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죽을 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한 30분만 이렇게 숙성을 시켜주시면은 얇게 해도 이렇게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냉장고에서 30분 숙성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요렇게 수제비 적당히 이제 먹을만치 띄워줬으면요 마지막으로 수제비를 다 띄운 다음부터 시간은 이렇게 7분 7분 동안 삶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수제비는 옆으로 이렇게 싹 옮겨주시고요. 자, 여기 올려가지고 바로 불 땡겨줄게요. 그리고 이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오일 적당히 4스푼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한 4스푼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간마늘 수북히 올려줍니다. 간마늘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글자글 마늘 향이 쫙쫙 올라오게 마늘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늘이 이제 살짝 갈색이 되려고 할 때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요 조개 육수 있죠? 요거를
이거를 종이컵으로 한 두 컵 정도만 이렇게 두 컵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7분 삶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3분 정도 남았죠? 이제 여기에서 이 육수에다가 이렇게 데치고 있는 요 수제비 여기다 싹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은 센 불로 이 바지락 육수의 향과 맛이 수제비에 스며들게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7분이라고 그랬죠? 같이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로 여기에다가 버터, 예, 버터 넉넉히 넣어주셔야 돼요. 버터 많죠? 요 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후추 한 번 더 갈갈갈갈갈갈갈갈갈. 원래 조개 육수랑 후추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버섯 냄새가 오, 좋아, 아주 좋아. 이거는 근데 실패 안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맛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센 불로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자작하게. 자, 이제 보면은 벌써 자작해지고 있죠? 예, 아직도 30초 정도 남았어요. 이제 딱 맞은 것 같아. 이 남아있는 육수의 농도와 이 수제비 반죽의 익힘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집에 부르사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쫄아들었다 그러면 불 조절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7분 물에서 4분 여기에서 3분 이렇게 삶아줬어요. 이제 불 꺼주세요. 다 된 거예요. 끝. 요거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자, 요거 하나. 아, 뭐냐면은 이 크리미한 구수한 버터의 향과 마늘의 향과 이 시원한 조개 육수의 향이 싹 어우러져서 이 맛의 밸런스가 아주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수제비가 이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요럴 때는 저 같으면은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드셔도 충분히 크리미하고 좋은데 저는 조금 간간하게 먹잖아? 소금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만! 요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최현석 셰프님은 이제 소금 없이 그냥 간 없이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간간하게 소금 조금만 넣으면 어떨까? 아마 간이 맞으면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안 파슬리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파슬리 가루 싹싹싹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아참, 그리고 제가 요거 깜빡했죠. 조개살도 아까 건져 놓은 거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밀가루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 자, 여기 조개 껍데기도 딱 봤을 때 그림 예쁘게 이렇게 놔주면은 자 요래요래 해버리면 자 흑백요리사의 봉골레 수제비는 완성입니다. 예쁘게 파슬리 가루 더 뿌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역시 뭐 명불허전이죠. 뭐 당연한 거겠죠. 흑백 요리사님들께서 만드시는 건데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시기가 만드는 꼼수 수제비 반죽 없이 만드는 요 만두피로 하면 어떨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바로 끓는 물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찹쌀 왕 만두피 요거 너무 크니까는 이게 반으로 잘랐어요. 한 장 한 장 잘 익을 수 있게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이거 뭐 수제비 뜯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장 한 장씩 던져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 밀가루 식생 아래 새로운 한 획이 될 것 같은데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제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자, 똑같이 시간은 7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옆으로 싹 빼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이 후라이팬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올리브 오일 아까처럼 4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역시 간마늘 수북히 한 스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늘이 이렇게 또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개 육수 종이컵으로 한 두 컵 정도만 싹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예, 4분 정도 또 남았죠? 여기 만두피 여기다 싹 다 옮겨주세요. 만두피 싹 다 옮겨. 그런 다음에 똑같이 후추 갈갈갈갈. 아, 소금이네요. 아까 저 소금 넣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갈갈갈갈. 그 다음 똑같이 버터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요. 잘 이렇게 졸여줄게요. 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두피. 자, 이렇게 만두피는 좀 얇으니까는 지들끼리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두피는 좀 신경 써주면서 이렇게 잘 저어주신 게 좋네요. 근데 거의 잘 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만두피가 막 부서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막 다 으깨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모양도 그대로 잡혀있네요.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익은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몰라 이거. 이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는 건가요 드디어? 자, 1분 30초 남았고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까먹지 않고 바지락 여기 살 싹 넣어줄게요. 그리고 잘 졸여줍니다. 이제 1분 남으니까 농도도 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죠? 그러면은 조금만 줄여줄게요 불. 냄새도 똑같아. 크리미한 버터 향과 이 마늘의 알싸한 향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가. 자, 이렇게 시간 다 됐고요. 네, 바로 불 꺼줍니다. 한번 요것도 맛을 봐야죠. 싹 하나 떠서 한번 호로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괜찮아. 제가 잠시 뒤에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찹쌀 만두피 봉골레 수제비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최현석 셰프님이 만드신 수제비 밀가루 반죽으로 한 거, 그리고 여기 제가 밀가루 반죽하기 귀찮아서 꼼수 부린 요 찹쌀 만두피, 요거 두 가지 맛은 둘 다 흠잡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든 요 수제비 피랑 지금 요 만두피, 만두피랑 완전히 식감의 결이 확 달라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 피의 맛과 향이 더 크리미하게 깊숙이 배는 거는 요 만두피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식감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만두피가 얇다 보니까는 좀 이 쫀득거림이 많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하지만 요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좀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또 요 만두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한 수제비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만드는 게 귀찮다라면 이렇게 아쉬운 대로 한 번쯤 해드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얇아가지고 금방 붓거나 불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두 요리 자체가 수제비처럼 육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육수가 없게 볶아낸 거여서 둘 다 금방 붓는 건 똑같습니다. 맛도 오히려 그 우리가 파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운 거는 사실 만두피가 봉골레 파스타에서 응용한 거잖아요. 그 맛에 더욱더 가까운 거는 제가 봤을 땐 만두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둘 다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리가 별게 있나요? 뭐 쉽고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요리지. 그리고 요런 만두피도 그래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궁금하면 지금처럼 해보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요리에 아주 소소한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 고정관념은 버리자고요. 요리는 창작이지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언제나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줄도 아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응용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게 바로 요리인 겁니다. 내가 만족스러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고 우리 누님 형님들도 그냥 편안하게 저 오시기만 믿고 쫙 따라오세요. 그럼 어느 순간 쉽고 간단하게 식자재를 가지고 노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저 오시기와 쉽고 간단하게 요리 생활을 즐기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방에서 꼭 필요한 가성비 주방템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시기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공동구매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도 고정 댓글 링크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는 최현석 셰프님의 봉골레 수제비 꼭 만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